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? 야, 강희재. 어, 누나 왜? 아이, 병신 새끼야. 거기서 놓치면 어떡해? 아, 네가 궁 제대로 썼어야지. 오이씨. 라면. 누나, 안녕하세요. 희재야, 너 많이 바쁜 거 같은데 그냥 나 먼저 갈게. 어, 누나 그럴래? 아, 그럼 나 이거 금방 끝나니까 나 입학만 하고 밖에까지 배웅해줄게. 아, 진짜. 아, 궁 타이밍 좀 제대로 맞추라고. 근데 희재야, 그거 알아? 오늘 우리 엄마 아빠 부부 동반 여행 갔다. 나보고 알아서 밥 해먹고 혼자 있으라고 했거든.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? 이틀 동안 우리 집이 빈다는 얘기야. 아무도 찾지 않을걸? 누나,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는 거야? 어? 아, 누나 집에서 쉬고 싶으면 미리 말하지, 어? 아, 미안해, 내가 눈치 없이 괜히 나오자고 해가지고. 오늘 연락 안 할 테니까 집에서 혼자 푹 쉬어, 알겠지? 아, 미리 말을 했어야지. 아, 진짜 완전 부러워. 얼른 집에 가, 알았지? 혹시나 던져봤는데 역시나. 아, 나 저 센스 없는 새끼. 아, 나 이런 식으로 까이니까 기분 더 더럽네. 그나저나 라면 저는 은근히 진상이야. 진짜 문제는 나의 적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.